이곳은 호수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호수에 불과합니다마는 고대에는 꽤나 큰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수 한 가운데는 작은 섬도 하나 있었다고 그러네요. 오늘 심대사 진다이지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심대사에는 일본 처녀와 충청남도 온정리에서 온 백제 총각과 고구려에서 온 총각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본 처녀 호랑이와 충청남도 온정리에서 온 우군이라는 분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고구려에서 온 공만이라는 분이 좋아한 거예요. 부모들은 복만이라는 분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 만나게 딸을 이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조그마한 섬에 이제 가둬 놓은 거죠. 그때는 지금보다 또 좀 더 넓었겠죠. 그래서 복만이가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물의 신인 심사대왕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면 평생 내가 그 이 물의 신을 모시고 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거북이가 나타나서 거북이 등을 타고 저 섬으로 가서 그 여인과 재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만공상인, 만공스님인데 그 분이 이 만공 스님이 이 심대사를 창건을 한 거예요. 733년에. 그래서 요 조그마한 호수에 그런 전설이 얽혀 있고, 심대사는 일본 여인과 백제에서 온 사내와 고구려에서 온 사내에 얽힌 그런 3대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심대사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서 한 100m 앞에 복만교가 있고 복구만바시가 있고 그 앞에 진다이지가 있습니다. 진다이지 이 심대사 이 그 근처는 소바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점심때가 거의 되어가는데 지금 11시 좀 넘었거든요. 벌써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부분 소바를 들고 계시죠. 유명한 소바집에는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공만이와 처녀의 사연이 있는 전설이 있는 연못 바로 옆에서 소바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후쿠만바시 복만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하천 위에 있는 조그만 다리입니다. 아까 그 보셨던 호수에서 연결된 후쿠만바시 복만교는 심대사 들어가는 본전
한 100m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면 심대사를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심대사 입구가 보이죠? 이렇게 후쿠만바시 복만교를 지나서 심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심대사 진다이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사찰 정문격인 이 산문입니다. 다른 건물들은 화재로 인해서 1865년 이후 재건한 것입니다만 이 산문은 화재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1695년 이후 약 300년의 역사를 지닌 건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본당도 1919년에 재건했습니다. 본당 본조는 아미타 여래를 모시고 있고요. 아, 전설의 심사대왕은요. 심사당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심사대왕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석가당인데요. 이 석가당에 석가 여래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촬영 금지 그래가지고 찍지는 못하고, 네, 안에서 촬영이 금지라서 못 찍는데, 이런 석가 여래상이 모셔져 있고요. 아, 백봉굴인데, 대략 이게 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불상이라고 그래요. 대략 650년에서 654년 정도에 만들어진 그 불상인데, 양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600년대의 어떤 불교의 그 수준을 봤을 때, 이건 역시도 그 한반도에서 오신 분들이 만든 불상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게 1909년에 그 원삼 대사당 아래에서 발견이 됐고요. 지금은 이곳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아, 가끔 종소리 들리시죠? 이 종은 200엔, 2,000원만 내면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일본 사찰 정말 영업 깔끔하게 합니다. 종치기에서 돈 벌죠. 우미쿠지 팔아서 돈 벌죠. 대단합니다. 사찰이나 신사에 가면 그 우미쿠지라는 거 보잖아요. 젓가락 같은 거 흔들어서 나오는 번호 갖다 주면 거기에서 종이를 주고 그 종이에 뭐 본인의 운세가 적혀있는 그 오미쿠지를 창시하신 분이 이 원삼 대사입니다. 이곳에도 쿵아이누가 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심대사, 진다이지나 고하쿠 진자만큼 찾기 쉬운, 찾기 수월한 일본 속 한반도 문화재도 드물 거예요. 도쿄 신주쿠역이 이곳에 있죠. 이곳이 심대사입니다. 심대사와 멀지 않은 곳에 고하쿠 진자가 있고요. 신주쿠역에서 대략 35분에서 40분 정도 버스와 전철을 타시면 이 심대사까지 가실 수가 있고요. 심대사까지 가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450엔에서 한 500엔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도쿄 여행을 오시면
멀지 않은 곳에 이 심대사와 고학구 진자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심대사와 고학구 진자가 있는 지역이 조후시잖아요. 이 한자 조포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포자가 면직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후시는 고대의 한반도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그 면직 또는 면포 짜는 그런 일을 하는 활동 무대였다라는 기록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우시나 고마의 시는 과거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가신 분들의 어떤 활동 무대였는데 주로 면직과 관계된 면포 짜는 일과 관계된 그런 일을 하셨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략 일본의 그 목화씨가 처음 들어가는 게 799년입니다. 간무천황 때인데요. 그 전까지는 이 일본인들이 면포 짜는 기술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계시는 한반도 분들이 이쪽에 진출을 하면서 외나라 땅에도 면포 짜는 기술이 이제 정착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심대사 진다이지에서 고학구 진자 가는 길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지도는 구글 맵입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면 어디를 가시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구글 맵이 가장 이용하기 쉽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맵 하나면 못 찾아 다닐 곳이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대략 시간 보면 12분 정도 나오잖아요. 진다이지, 심대사에서 고학구 진자까지 한 900m 정도 된다 하고 이쪽 길로 가면 800m에 11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대사를 가시면 꼭 고학구 진자도 한번 들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이 도쿄도이기는 합니다만은 약간 외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또 주변의 어떤 그런 그 자연 경관도 굉장히 빼어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고학구 진자와 심대사 일본 여행하시면서 도쿄 여행하시면서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다이지 심대사에서 한 12, 3분 정도 거리에 코하쿠 진자가 있습니다. 이 코하쿠 진자는 만공상인의 할아버지, 일본인 호랑이 처녀와 충청남도 온정리에서 오신 우군이라는 분, 늘 모신 신사입니다. 만공상인은 이곳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그 정성을 다해서 이곳을 갖고 썼다고 합니다.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에 코하쿠 진자가 있습니다. 호랑이 호자와 박자를 쓴 호박 신사죠. 일본어로는 코하쿠. 코하쿠 신사입니다. 호박 신사.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박자가 들어가는 코마에, 코마노 이런 지명이나 물건은 거의 고구려와 관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학구 진자 비석인데요. 1828년에 세워진 거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코하쿠 진자 설명문에 의하면 이 코하쿠 진자는 14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시 이곳에도 우리의 코마 인우가
신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죠. 일본에 있는 모든 신사를 이렇게 우리 쿠마이누가 지키고 있으니 만공상인이 심대사를 창건을 한 게 733년인데 지금 이 신사는 589년에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세워져 있던 신사에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호랑이 처녀와 충청남도 온정리에서 온 우군이라는 분을 여기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근데 참 안타깝네요. 설명문 어디에도 만공상인의 이야기나 충청남도 온정리에서 온 우군이라는 분의 이야기나 복만이라는 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코마에라든가 코마누라든가 장소나 물건은 고구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코하쿠 신사나 진다이지 심대사가 있는 곳은 조후시예요. 한자로 조포죠. 이 한자의 의미는 주로 직물과 관계되어 있는 지명이죠. 그래서 이 지역도 과거에 고구려인들이 살면서 그 직물과 관계된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